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모피아 김진표의 등장. 왜 모피아 김진표가 송영길 당 대표가 되니까 부동산 특위의 위원장이 됐나? 그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현재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려는 게 뭐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집을 살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도 안 되냐? 종부세를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팔때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 이거 대표적인 부자 감세거든요. 부자 감세. 이게 언제 그래? 이명박 때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정책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때 양도세 완화한다고 우리가 난리 쳤던 정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너무나 이명박근혜의 어떤 정책을 답습하는 지금 송영길과 지금 김진표예요. 지금 박근혜 때 LTV 70%까지 해준다 그래갖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죠?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90% 해준대요, 지금. 이거 정신 나간 정책이에요. 이게 뭐가 실패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론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줘서 집을 팔게 하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바보들이죠, 바보들. 응? 다주택자들이 여러분들 이만큼 시세가 올라가 있는데 그 집을 가격을 낮춰갖고 팔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빠이랜다. 지금 이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참 내가 집 많으니까 나는 한 시장 가격보다 2억 싸게 내놔야지. 이게 미친 거지. 어? 다주택자들이 집, 실질적으로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더욱더 돈 벌게 해주는 이런. 그래서 그러면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이 공급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종부세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표와 송영길이 지금 손을 잡고 공시지가 그리고 세금 조정안을 6월 전 목표로 긴급 논의하고 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왜 이게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진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한 다음 무주택자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것. 이게 송영길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LTV 90% 하겠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값을 근본적으로 낮춰야지 대출을 받더라도 작은 소액을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한 10억씩 하죠. 그러면 90%를 대출해주면 9억을 대출해준다고 합시다.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9억을 대출받아갖고 집을 사면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말입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집값을 6억짜리가 9억 됐으면, 6억짜리가 10억 됐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으로 낮춰주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LTV를 90%를 상향했다. 이거는 뭐가 큰 문제냐면요. 이거는 은행에게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은행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 지금 구입할 집이 없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여러분들 1억 2억 갖고 겨우 전세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이 10억 15억 하는데 대출 90% 해준다고 여러분들 대출 덥석 받아갖고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지금 이제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회복 추세를 해서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1억을 대출받으면 한 달에 25만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2억이면 은행권 이자가 아무리 싸봐야 그러면 1억에 30만원씩 잡읍시다. 그러면 3억이면 90이에요. 6억이면 180이에요. 9억이면 270이에요. 아니 어떤 신혼부부가 9억을 대출받아갖고 10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한 달에 이자를 270만원씩 내면서 살고 거기에 난방비나 가스비나 하면 집값에 300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거를 사겠냐는 거죠. 어? 이거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구입할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출해줘서 집 사겠다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고 월별 상환 금액이 너무 높아서 가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렇죠? 가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면 오히려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양도세를 갑자기 지금 갑자기 김진표를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양도세를 손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달부터 그쵸? 지금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의 20%에서 30% 높게 추가돼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빨리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게 해주겠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양도세를 높여 집을 매각하는 문턱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을 안 판다는 거예요. 어? 다주택자들이 집이 팔기 어려운 환경이 이래서 양도세를 낮춰서 집을 팔게 하라. 이건 부동산 업자들 얘기예요. 업자들. 거래가 활발하면 부동산 업자들이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실패한 정책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권이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시적으로 그걸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초이노믹스라고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초이노믹스와 판박이에요. 실제 이명박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2014년에 LTV를 70%까지 박근혜도 70%까지 받기 대출을 안 해줬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90%까지 해준다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집값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여러분들 싸게 내놓지 않을 텐데 안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완화돼갖고 집값을 빨리 싸게 내놓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할 게 있습니까? 정부의 착각이에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집 안 팔리면 말지 하면서 갖고 있지. 이거를 세금 높다 그래갖고 들고 있고 세금 싸다고 팔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절대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매물들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기가 생각했던 집이 6억이었는데 시장에 10억짜리 집들이 막 나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집을 9억을 대출받아갖고 샀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0억 이하로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못 팔죠. 대출이 9억인데 어떻게 집을 10억 이하로 팝니까? 그쵸? 미친 정책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도세를 낮추고 김진표가 왜 등장했냐? 김진표는 옛날부터 규제 완화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응? 이 정책이 실패하기 때문에 절대 이 정책을 쓰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집값 올라가는 또 요인이기, 왜 그러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또 실수요자들 말고 꼼수로 돈을 땡겨갖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정책을 또 쓰겠다고 하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의 모피아 출신 김진표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수도권에요. 모든 생활,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좋은 학교, 좋은 모든 뭐 직장들, 이런 인프라들이 과밀하게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지금 다시 답습하려는 게 현재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김진표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민주당에서 몇안 되는 규제 완화 주의자였고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아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지금 집값이 여기저기서 잡히는 소리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값을 들쑤시는 이런 일을 펼치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 밤에 저희 방송 때문에 지금 잠을 지금 좀안 주무시고 계시는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한문도 교수님, 제가 전화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한문도 교수님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한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밤에 아, 새벽에 예.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나름 네네. 설명을 좀 했는데, 네. 지금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들어서고 나서 뭐 LTV 90%까지 하겠다 그러고 김진표 부동산 특별대책위원장이 돼서 양도세 그리고 그다음에 종부세까지 손보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한지, 예? 이거 정말 이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늘 우리 교수님한테 잘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진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는 것이고 이 정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뭐 영끌이 있었고요. 네. 올해 들으면은 시장 편향적인 언론들이 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올해 들어서 서울 공급량이 부족해서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이래서 영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 올렸지만 그거는 그 다주택자나 시장 편향적인 분들이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꾸민 시나리오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중순 들어가는데 주택가격이 뭐 폭등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거짓말이었다는 게 나타났고,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영끌할 때가 한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15,000건, 10,000건 이랬습니다. 그때. 네, 그게 6, 7월이고요. 8, 9, 10월 들어오면서 7,000건, 6,000건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연말 들어오면서 잠시 증여 있어가지고 한
5.16 정권 됐고, 지금 1, 2, 3, 4, 5월 계속해서 4천, 3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2천 몇백 건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안 좋을 때가 1,500건대였고요. 2,000건대 때로 된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월 달이. 한 15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가격이 너무 높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뭐 LTV, DTI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연말하고 연초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해를 보는 분들은 나름 대처를 다 하셨을 거고 지금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보합을 이루고 하락 기미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사 대책하고 신도시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사태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뭐 진행되는 신도시 보상 토지 보상률이라 그러죠. 그게 지금 하남 교사 같은 경우는 63% 5% 정도까지 보상이 끝났고요. 인천 계양 그쪽은 58% 60% 가깝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다 5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은 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지금 무주택 수요자분들이 지금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것보다 기다렸다 사는 것으로 지금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받쳐주잖아요. 자, 그럼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전에 뭐 비싸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는 시기는 지났는데 그럼 집값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9천만 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1, 2년만 좀 참으면 9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만약에 대출을 갖다가 뭐 90% 뭐 턱도 없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뭐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60%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전세 낀 집들을 다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전세 낀 집이 전세 보증금이 50%면은 10%가 돈이 남잖아요. 그럼 집값이 10%가 당연히 오르겠죠. 부동산들이 대출이 될 걸 뻔히 아니까. 1억 천 불러도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10%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9천에 살 수 있는 집을. 그 서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무주택자를 도와준다라는 이상한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이 젊은 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 어떤 그 혈세를 피를 빨아먹는 수준의 나쁜 정책이죠. 제가 볼 땐 그냥 놔두면 9천만 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만 원 싸게 사고 대출 이자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이면 1억을 비싸게 사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아주 극과 극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리고 대출 90% 얘기는 정말 턱도 없는 얘기인 게 왜냐면요. 일본이 대출 90% 100% 해가지고 3년 뒤에 나라가 뭐 거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버블이 터졌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90% 하면은 쉽게 말하면 1억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대출을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은행과 그렇게 무리야, 부동산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지금 다 외국 은행이잖아요. 대한민국 은행들이 주주들이 다 60% 넘고 농협은 70%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서민들 중에 사고 싶은데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뭐 선거를 위해서 던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경제학자든 부동산학자든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부동산 버블을 키워서 폭파시켜서 서민과 중산층을 파괴하고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건 확실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 그래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패했기 때문에 네. G20, G10이 모여가지고 네네. 회의를 해가지고 그게 만든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네. 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규제, 대출 규제가요. 네네. 뭐 문재인 정부가 독단을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버블이 너무 심해서 네네. 나중에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보이니까 네네네. 전 세계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 협약을 맺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네. 기업대출을 많이 해주고 가계대출을 쓸 때는 그 대출 비중이라고 해서 자산 비중으로요. 100원을 빌려주면은 빌려준 대출액이 115원으로 가중돼가지고 네네. 은행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기업을 대출을 해주면 기업은 활성화돼서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있으니까 네네. 기업 대출 경우에는 그 가중치를 85% 줄여줍니다. 네네. 그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90%라는 거는 전혀 이 경제 논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맞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뭐 지금 김성영 대표님께서 하신 거를 보고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교수님. 네.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네. 집을 내놓게 하겠다. 네, 저는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양도세가 네. 대표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집이 많다 그래갖고 양도세가 낮아졌다 그래갖고 집을 싼 가격에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이사 대책을 하면서 그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공급이 지금 상당히 원활한 상태면 물론 네네. 다행히 지금 이제 가격이 너무 임계점에 와서 미친 집값이기 때문에 네네. 더 살 분들도 이제 없어요. 네네. 많이 네네.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주택자나 갭투자들은 지금 팔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제가 강연을 나가면 팔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그 부동산의 지식상에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강연을 갔을 때 그 다주택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네. 자기들이 봐도 미국 미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62주택자, 3주택자는 좀 지나면 이제 60% 70%거든요.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네, 가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더 못 팔게 돼요. 네네. 못 팔고 보유세를 물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못 파는 동안 한 2년, 3년 정도 있어야 물량이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3기 신도시나 그렇죠. 이사 대책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돼서 그 사람들이 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은 나지만 네네. 지금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또 시장 편향적인 분들 그동안 보호하셨지만 뭐 허위 신고라든지 네네. 가격 교란 행위 또 뭐 카페다마 막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횡행을 하면 네네. 잠시 또 들썩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특별한 경우들, 뭐, 집안 사정이 어렵다거나, 네. 뭐, 어떤 요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는, 그때 강연할 때 보니까 자기들 10%만 낮춰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팔는다는 얘기는 제 값을 받으려고 파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건이 지금도 쌓여 있어요. 네. 물건이 지금 작년 8월에 비해 두세 배 늘었거든요. 매매, 전세, 월세 물량들이. 네, 물량들이요, 네. 네네. 늘었는데도 거래는 줄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더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걷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조금 윤활유 작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걸 명분 삼아서 뭐 양도세를 20% 30% 낮춘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뭐 한 10% 정도만 낮춰도 팔겠다는 걸 제가 두세 군데 강연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우리 다주택자나 갭투자분들에 대한 좀 감정이 안 좋은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도 네. 물건이 나와서 좀 하향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10% 정도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그거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는 네.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는 그 시기인가요? 뭐 여기저기서 얼마 돌파했다 그런 소리는 없는 거죠? 아, 그건 속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예.
0.08%, 0.09% 올랐다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서울 네. 아파트가. 네. 그러면 신고가 한 것들의 형태를 보면요. 보통 뭐 몇 천씩 오르거든요. 네. 신문에 나오는 자료들. 네. 그러면 그 자료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 단지에서 만약에 30평형이 신고가를 냈는데, 네. 다른 평형은 하락된 거래가 있어요. 뭐 대형 평수나 그런 평수 평형들. 아니요, 작은 평수라도. 아, 작은 평수라도. 네, 제가 다 이제 서칭을 해봤더니 그건 왜냐면 보세요, 0.08%면 신고가 한 것은 보통 5% 10% 올리거든요. 네네. 작아도 3% 오르고요. 네네. 그럼 3%하고 어떤 숫자하고 합쳐가지고 0.8%가 되려면 반대 숫자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마이너스 1.5가 돼야 그나마 0.5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하락한 거래가 꽤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네네. 신고가가 그렇게 뭐 10개가 있으면 하락한 게 10개가 있어야 0.08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신고가들은 하락한 게 더 많다는 뜻이네요. 보니까. 아, 지금 많은 것까지는 데이터는 안 나왔고요. 네. 1월 달에는 하락한 거래가 전체 거래 중에 한 19% 있었고요. 네. 2월 달에는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 24%가 하락한 거래였고요. 3월 달에는 전체 거래건 된 것 중에 많이도 거래 안 됐지만 네. 거래된 것 중에 40% 정도가 하락한 거래예요. 네. 네. 근데 5월 달에 들어서 이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데이터를 노출 안 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다시 좀 파서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예. 일반 분들한테 데이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분명한 것은 2월, 3월에 20%, 30%, 40%가 하락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신고가가 몇 개 있어도 같이 평균을 맞추면 0.0 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억, 10억짜리면은 10%가 1억이고 네. 1%가 1000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럼 0.1%면 100만 원이에요. 네네. 0.05%면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10억짜리가 50만 원 오른 거예요. 아, 10억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 장난을 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건 거의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신고 하나, 네. 5천 세대 단지에 있는 거 신고가 하나 딱 올려놓으면. 네네. 대한민국은 또 평균을 이상하게 냅니다. 통계를. 네네. 부동산 1, 2, 4나 감정원이. 실거래가라는 게 아니라 호가도 같이 넣어요. 아, 호가.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시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장에서 네네. 갭투자 무리하게 연클하신 분들 중에 네네. 자금 대출 지금 금리 오르잖아요. 네네. 금리 오르니까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연클하신 분들이. 네네. 금리는 오르죠. 네네. 전세 가격 지금 내려가는 건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보이지 그래요? 않게. 전세 가격이 진짜 얘기 안 하는 하더라고요. 개념은 그동안 매속 오르다가 네네. 지금 몇 주째 뭐 7, 8주, 9주 막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 근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서울이요? 아, 맞습니다. 네네. 서울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나 데이터들을 다 볼 때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도 다 부동산들이 얘기한 거를 답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업체들 말을 듣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어떤 편향적인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가 부동산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는 건 시장이 이미 하향 쪽으로 많이 변곡점이 시작됐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와.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 현재 송영길 대표나 그 김진표 의원이 네. 추진하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일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두시고 네. 종부세 대상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집이 한 채 있는데 네. 부인이 아프셔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그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만 케어를 해주면 종부세 지금 뭐 25만 원, 30만 가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가구 수가 2,200만 가구입니다. 네네. 2,200만 가구 중에 5%만 잡아도 100만 가구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3,40만이면 2.5% 3%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상위 5% 1%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 국민의 97%가 찬성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네네. 24만 명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네. 많아요. 2,190만이 많아요.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상위 3%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네, 지금. 3%를 위한 정책을 하는 건 아주 나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90%가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많이 버셨고, 그 버신 게, 주택가격 오른 게, 그분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세금으로 도로 놓고, 소방서 놓고, 치안시설 설치하고, 네. 다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게 공공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또 세금을 쉐어해서, 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어쨌든 우리 네. 교수님 매주 화요일 날 저희 경제 클리핑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네. 저희 시청자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이 1시간 다 돼가는데 거의 4,500명이 듣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아, 다이고 우리 애국자분들라. 네, 네,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중에 촛불 집회도 한번 나와갖고 부동산 강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시간 되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이고,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교수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네, 말씀이 있는데요. 네, 네, 뭐든지 말씀. 총수님이 요새 자주는 못 뵀지만, 네, 네. 제가 화요일날 어필 마치고 나가는데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살이 좀 여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항상 저 감사드리고 있는데, 네. 몸 관리 꼭 잘하셔서, 네. 그 우리 저, 뭐 바른 대한민국, 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죠. 저희가 우리 교수님이 저희 편이라는 게 제 별 말씀이죠. 저희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저희가 든든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죠. 저는 뭐 아는 거 그냥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덕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진짜 이거를 좀 제 방송을 안 듣는 것보다 이런 말들은 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꼭 좀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 진짜 이 김진표 이런 모피아들이 지금 다시 밖에 나와갖고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주의자거든요. 규제 완화주의자고 여기저기서 응? 부동산 뭐 하여튼 무슨 완화하면 김진표 응? 경제부 관료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또 나타나서 또 이런 정책들을 자꾸 하는지 아 그런다고 이 정책이 성공을 해서 문재인 정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 진짜 겨우 이제 집값이 안정돼가는 느낌인데 또다시 둘 쓰시면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우리 한문덕 교수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오늘 이 밤늦게 인터뷰해 주셔서 우리 한문덕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김진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는 LTV 90%로 상향해서 뭐 집사라고 해준다 집을 사라고 하면서 이게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김진표 하면 조중동이 가장 잘 알죠. 대표적인 세금 완화주의자, 부자 감세 이런 얘기들을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수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특별위원장으로 앉히는 순간 여태까지 요번에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김진표 의원은요 그동안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지 혼자 나 홀로 종교인 과세도 유보시켜야 된다 혼자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김진표를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앉히는 순간 조중동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를 치겠죠. 그렇죠? 조중동에서는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 부동산 갖고 이제 그만 까. 우리 지금 양도세 완화하고 김진표가 위원장 내가 김진표 위원장 시켰잖아.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니네가 원하는 김진표 세금 완화주의자 특별위원장 만들었잖아. 너희장 이제 조중동 우리 부동산 갖고 그만 까. 바로 이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나 진짜 필요한 1주택자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거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은 놔두면 결국은 효과가 발휘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사 대책이 나온 지금 이제 한 세 달 지났는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뚝딱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응? 좀 그냥 놨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 대책보다도 제가 아까 촛불집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여러분들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유리지갑,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일 수 없으니까. 월 300만원 급여 받는 분들, 뭐 국민연금, 보험료 뭐 이것저것 다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230, 4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만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떼면 세금 한 4, 50만원 떼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노동의 세금은 되게 셉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자본에 관한 세금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하지만 자본가들에 대한 세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즉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이런 것들은요, 사실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렇죠? 불로소득이잖아. 일을 해서 번 게 아니잖아. 시장이 움직여갖고 자기가 원래 10억이었던 집이 어느 순간 30억이 돼 있잖아. 이런 집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동자들의 형평성이 불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봐야 10년 모아야 뭐 2억이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뚝딱 하면 사고 한번 팔았더니 몇 억을 먹고 여기서부터 조세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세의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부세보다 더 뭐 보유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세제 개편을 통해서 종부세를 아예 없애고 더 실효적인 몇억 원 이상들 집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등 50억 이상은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상위 1%만 불만을 갖고 있는 조세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괜히 종부세 하면 여러분들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마치 내가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50억 이상의 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율 몇 프로,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세율 몇 프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으면, 그러나 10억, 지금 뭐 대부분 집값이 올라서 10억에서 15억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세율 몇 프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아 100억은 오 100억 갖고 있는 사람 30%네? 불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부세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괜히 그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응?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이 없어져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참 머리 아픈 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주장하는 거는 전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1가구 1주택만 소유해라, 이거는요 절대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자기가 집을 한 채 소유하면 아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다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집을 두 채를 소유하든 세 채를 소유하든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두 채 사면 나쁜 놈, 세 채 사면 더 나쁜 놈,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부도덕한 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게 되면요 오히려 반발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나 3%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97%가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1%와 3%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97%의 목소리 같이 변절돼서 조중동에 의해서 왜곡돼서 나오는 거죠.
이재용의 상속세를 전 국민이 걱정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조중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중동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재용은 당연히 상속세 세금을 내는 건데 언론에서는 사회 환원이래요.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속세 낼 때 아 사회 환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이재용이 세금 내면 사회 환원이고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를 내면 세금이고 웃기지 않아요? 이재용은 안 내도 되는 거를 억지로 내는 거니까 환원이라고 표현을 해주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튼 우리 한변덕 교수님 다시 한번 이 밤에 여기 좋은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